놀랍고 충격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접했었고요. 정말 시간이 왜 벌써 끝나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흐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. 정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이제 제가 또 알고 있었지만 간과하고 못 가하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기회가 됐고요. 20대 예, 이 남자 엄마입니다. 80년대 시대적 이제 정치적 상황을 영화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짧게나마 좀 역사를 좀 더 알게 되었고,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. 이제부터 알고 고치면 돼요. 우리는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제 보아야지. 꼭 봐야지. 전두환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네, 광주 시민들이 겪었을 그런 고통들이 저에게도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선거철이잖아요. 네, 그 전두환이랑 관계 있는 그런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꼭 이런 영화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. 앞으로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 선택에서도 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.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에 나왔던 자막에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독재와 싸워야 된다고 하는데, 네, 그것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하는 이런 시간들이 앞으로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광주는 저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. 여기 민간 툴 굽힌 거 보세요? 사과해! 너 죽을 거! 조심해! 아드님을 죽인 당사자가 사과하는커녕 그 집 앞에도 이렇게 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계속되리라고 혹시 상상하셨어요? 상상 못했죠.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잘못했다고 상할 줄 알았지. 그런 세상들은 몰랐다고요, 그전에도. 전두환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. 광주 가신 분이란 말이야. 왜 이거 뭐야? 전두환 씨. 광주에서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. 이건 뭐야? 당신 대들은 전두환인가 좋지만은 나는 안 좋아.